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.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.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지역 공공시설 운영 중단 결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, 현대미술관, 중앙도서관 등 9개 소속 박물, 미술, 도서관이 오늘 14일까지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. 국립중앙극장과 국립국악원 등 4개 국립공연기관도 함께 문을 닫으며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도 중단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국립문화예술시설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휴관 없이 관람 서비스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. 예술의 전당이 소장하고 있는 전시도록과 포스터, 공연 안내서 가운데 훼손 우려가 큰 사료들이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집니다. 국립중앙도서관과 예술의 전당은 업무 협약을 맺고 예술의 전당이 소장하고 있는 전시도록, 포스터, 공연 안내서, 녹음 자료 등 5만 8천 점 가운데 훼손 우려가 크거나 활용성이 높은 자료를 우선 디지털 자료로 만들 예정입니다. 코로나19로 침체한 영화계를 살리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4일부터 3주간 영화 관람료 6천 원 할인권을 각 영화관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합니다. 다만 할인권 적용 범위는 해당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영 중인 영화로 제한됩니다.